미국에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미국의 26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의 시력이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안경을 늘 강철 안경집에 넣고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두 개의 안경 가운데 하나는 먼 거리를 볼 때 안경을 서는 또 안경집에 들어있는 안경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까운 곳을 볼 때 반드시 이 두 개의 안경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삶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철 안경집이 대단히 지금 같은 그런 안경집이 아니라 큰 안경집이었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닌 것은 여간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항상 그 주머니에 넣은 강철 안경집 때문에 불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짜증스러웠습니다. 때론 내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이 강철 안경집 두 개를 몸에 지닌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거 유세를 하다가 슈렌크라는 한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저격을 했습니다. 총을 쏘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맞았습니다. 이분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일어났는데 몸 어느 한 곳도 상처가 없었습니다. 총을 맞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슈렌크라는 사람이 암살범이 저격했던 그 총알은 늘 귀찮게 생각했고 늘 불평했던 내 던져버리고 싶었던 강철 안경집에 총알이 맞아서 튕겨나갔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음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늘 제가 이것이 귀찮았고 늘 불편했던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 저를 살리줄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가장 싫어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글자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 고난이라는 것은 가장 싫은 두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고난이라는 두 글자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질병의 고난, 가난의 고난, 사람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근심의 고난, 마음의 두려움, 불안, 이것은 고난입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상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포장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두 글자가 있습니다. 고난이란 상자입니다. 그때 고난이란 두 글자가 새겨진 상자를 받았더니 그 속에 뜯어봤더니 축복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겉에 두 글자가 있는데 축복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에. 그런데 나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을 것입니다. 목표는 성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개달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정녀 엉뚱한 방향으로 180도 방향이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며 나는 시작과 끝이 되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한 참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했더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터셨는데 나는 잘 되기를 원했더니 하는 일이 전부 다 꼬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까지 하셨습니다. 아들을 버리셨던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이루어주실까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상자를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고난이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뜯어봤더니 축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는 상자를 받았더니 뜯어봤더니 그 속에 고난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보십니까? 내가 목표했던 그 지점에 가게 되면 너는 지금 당장 모르지. 너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데 너 그거 가다가 죽을지 몰라. 그거 얻으면 죽어. 너 거기 갔다가 어떤 네가 일을 당할지 모른다. 불의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신문지상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완전히 인생이 파멸되버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소박하지만 너는 평범하지만 난 그것을 원해. 너 거기 가게 되면 위험한 일 만나게 되고 가정이 깨질 수 있다. 너 하나님 영광 가릴 뿐 아니라 너 인생이 완전히 불행해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 편에 볼 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는 몸이 아팠는데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이 자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팠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계세요. 사업이 어려움을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이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고난 가운데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 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죄 때문인가 봐 이렇게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피가 따르십시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 속에는 이 땅에 모든 지었던 어떤 죄든지 종류, 질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겐 정죄를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저주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무엇입니까? 체질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강한 훈련을 통했더니 아주 강한 체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아직도 약하니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하루아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인내를 통해서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고난은 인내하시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눈으로 보이는 이런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은 주님이 다 치루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현장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내가 말씀드린 내가 그 본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이기신 건 뭘 말합니까? 세상 모든 권세자들, 악한 영들, 모든 죄의 권세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이기신 싸움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그 현장에 여러분 서 계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그로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따라 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생활은 환난인데 환난 중에 참으라 했습니다. 가장 앞에 무엇을 말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리고 환난을 참아. 그러면 기도에 항상 힘쓰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은 어떤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로성들은 주를 주목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추수감사주일 의미가 뭡니까? 과연 우린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주님입니다. 과연 내 생명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피폐해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섯 권을 책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를 가르쳐서 예수님 땅에 오셔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 모세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여기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7대 절기 이 내용성은 전부가 감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일곱 가지 절기 가운데 이 내용 전체는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또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7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죄인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 애굽이라는 곳은 검다는 뜻입니다.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무림하게 바르신 후에 이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자유자가 되게 하셔서 노예가 된 자를 자유자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이 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애굽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가 무교절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홍해 바다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건너간 것이. 그런데 이 세례 사건을 가리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 사건에 가서 예수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열릴 길이 아닙니다. 바닷가운데 길 만들었습니다. 그 길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그 길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죄인들이 그것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복음적으로 무교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초실절 절기인데 복음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복음적으로 바로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또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계명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생활하는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칠칠절의 의미를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을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의 절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가을 추수는 마지막 추수입니다. 이 가을 추수가 될 때까지 어떤 일입니까? 봄, 여름이 지나면서 폭염 속에서 견뎌온 열매입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가을이면 태풍이 몰아칠 때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던 열매입니다. 바로 성경 뭘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아나니. 열매는 마지막 때 거두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 흔들어댑니다. 교회 안에서 흔들어대고 내 믿음을 세상 밖에서 흔들어댑니다. 자칫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습니다. 추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를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나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속죄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구약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속죄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셨습니다. 일곱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어떤 것이냐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조상들이 지나갔던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것을 연상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씩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광야가 어딘가요? 지금 복음적으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의 생활을 하나님 지금까지 모진 비바람 속에서 폭염 속에서도 그 시달림 고난 가운데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에 1620년 9월 6일 날 영국의 두 배가 같은 항구에서 바다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한척의 배는 남미로 떠나가는 서틱 월러호였고 또 한척의 배는 메인 플라워 배였습니다. 이 배에는 메인 플라워 배는 15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가 목적이 달랐습니다. 남미로 떠나가는 서틱 월러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갔습니다. 메인 플라워를 타고 가는 사람은 153명은 황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망망대해로 나갔습니다. 방향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많은 핍박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06일 동안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06일 만에 1620년 12월 20일 미국 아메리카 보스턴 항구 옆에 있는 프리모스의 이 배가 정박을 했습니다. 12월 20일이면 그 당시에는 거센 눈보라가 앞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휘몰아쳤습니다. 106일 동안에 프리모스 항구에 배가 도착했을 때 106일 동안에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으로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10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눈보라 속에서 가장 먼저 나무를 잘라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막생활을 하면서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봄에 들어왔을 때에 약 103명의 사람들 가운데 50여 명이 심한 동상으로 질병으로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5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동상으로 인해서 팔다리를 잘라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무지를 갈아엎고 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져온 옥수수 씨와 감자 씨, 곡식 씨앗을 그 땅에 심었습니다.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첫 수확했던 가을 추수했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은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은 국경일로 제정이 되었고 지금은 미국의 가장 축제이며 명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200여 년 전 오늘날 가장 막강하고 부강한 나라 만든 미국은 원동력이 이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부터 미국은 건설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축복을 이 미국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남미로 황금을 찾아서 떠나갔던 사람은 황금도 찾지 못하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 한번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이건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시편 50편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환난 날에 하늘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마음은 평안을 누리시고 늘 마음에 안정을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